자꾸 근데 한국 선수들 만났는데 자꾸 북미 서브에서만 하는 게 이게 지금 동전을 계속 돌린 건가요? 동전은 계속 돌리는데 계속 NA 서버만 나오네요. 어. 정말 오늘은 한국 선수들이 운이 없네요. 그러게요. 저번에 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좀 번갈아 가면서 서버를 바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테란의 MVP 소속 고병재 선수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진영 3연승 달리고 있고요. 저그 스칼렛 선수, 오늘 스칼렛 선수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뭐 채팅창에서 희잘되게 웃는 말 하고 있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좋은 경기력으로 세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스칼렛 선수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실수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았죠? 네, 운도 따라주고 있고 일단 서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고병재 선수는 성가스 사신 가고 있고요. 일단 입구에 심시티를 하진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네. 입구 심시티를 안 했다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스칼렛 선수가 초반에 그렇게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쓰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고병재 선수가 그냥 심시티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사신 더블. 그리고 스칼렛 선수는 뭐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뭐 예, 평범한 시작 평범한. 빌드. 그냥 선 부화장, 선 살라모, 그리고 추출장. 네. 그리고 일단은 군수 공장도 앞에다 짓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입구는 그냥 보고 끌어 막을 생각인 것 같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만약에 사신이 가서 저그가 뭐 원베이스, 바퀴 올인, 괴멸충 올인 이렇게 한다 싶으면은 반응로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벙커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러시에는 취약할 수 있어도 뭐 요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칼렛 선수는 운영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정도의 배제는 뭐 그렇게 배제라고 볼순 없죠. 일단은 고병재 선수는 정찰을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스칼렛 선수가 아까 변현웅 선수였던가요? 네, 아, 이신영 선수였던가요? 이신영 선수. 네, 이신영 선수랑 했을 때랑 빌드가 같아요. 아니죠. 스칼렛 선수는 변현웅 선수랑 했죠. 아, 변현웅 선수였나요? 그 그렇죠. 탱크. 네. 아, 그 변현웅 선수였나요? 네. 아, 그리고 불안해. 지금 그때 빌드랑 예, 굉장히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병재 선수가 약간 특이한 게 우주공항 위치를 보아하니 이게 기술실을 우주공항에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이게 화염차 벤시. 이 잔알 빌드죠, 잔알 빌드. 역시 고병재 선수 빌드 깎기 노인답게. 지금 쌍포미지에도 찍어주면서 아 빌드가 되게 이거 특이해요. 참, 이거 참. 근데 이게 만약에, 아, 이게 거의 맞춤인가요? 스칼렛 선수가 속옷 오버로드를 한 판도 안 했어요. 네. 야, 안 보고 이제 하는 걸. 아, 그리고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다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고병재 선수는 워낙 그 상대 선수 맞춤으로 빌드를 잘 짜오는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통할 가능성도 너무한 게 지금 은폐 벤시에 대한 근데 벤시를 안 찍고 지금 우려서를 찍고 있는데 벤시에도 하나도 안 찍었나요? 안 찍었죠? 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아, 이게 땅거미 이제 지뢰 드랍? 하면서 벤시. 이게 근데 땅거미 지뢰를 드랍하면은 포자를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요즘에 또그 괴멸충으로 막는 추세라서 지금 저 괴멸충으로 변신하면서 지뢰 그 담즙으로 잡으려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 일단 저글링 돌리는 모습. 하지만 벙커가 제때 있기 아유, 때문에 힘스테이 잘해주고 있고, 아, 꼼꼼해요, 이런 건. 꼼꼼하죠. 그리고 땅거미 지뢰 하나 떨어졌고 두개 동시에 떨어졌고 여기서 얼마나 잡을 수 있죠? 이거, 오 마이 오마이갓인데요, 이거 진짜? 열한 마리 잡았죠? 이거는 대박이죠? 그리고 추후에 4염차 드랍이 떨어질 근데 수 있습니다. 지금 테란도 피해를 받고 있어요. 건설로봇 다섯 개 다섯 잡혔거든요? 개 잡혔고. 벤시 지금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날아가면 피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포체 촉수가 하나도 없어요. 레어도 없고. 네. 저게 괴멸총 만들고 있죠?
아, 이거 참, 이거 스칼렛 선수가 이 장면을 놓쳐가지고. 아, 이거는 그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될 피해를 지금, 아, 이것도, 예, 안 받아도 될 피해는 피해였는데. 아, 지금 이거 지금 은폐 벤시를 막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아, 예, 지금 고병재 선수. 예, 요즘 추세가, 예, 이런 식으로 수척수를 좀 최대한 안 짓는 추세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 이런 식의 빌드를 시작했을 땐 피해 엄청 보죠 지금. 아, 역시 고병재 선수 빌드를 참 잘 준비해 옵니다. 번식지도 없어서 피해 많이 봐요. 아, 그게 진화장도 느린 걸 봤습니다. 지금 드론도 많이 잡았고 진화장도 느리고 번식지도 느린 걸 알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는 자신이 얼마나 유리한지 정확히 알 수 있죠? 18개? 어, 뭐가 또 잡았죠? 이게 총 아까부터 잡은 게 계속 카운트되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19개? 계속 잡히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잡고 있는 거지? 와, 이거 지금 뭐 안 보이는 드론이 29개입니다. 아, 이거 초반에 그냥... 경기가 터졌죠? 아니, 일벌레 가서 죽었나요? 그냥? 테란 본진으로 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지금 그래서 스칼렛 선수가 압박을 가려고 하지만, 아, 이거 벤시, 두 번째 벤시 너무 아파요. 아, 고병진 선수 정말 빌드를 잘 준비해옵니다. 이게 참 이미 그냥 게임이 터져 있죠. 이 정도면 이거 잔알 빌드인데, 잔알 빌드에 땅거미 지뢰를 섞은 빌드인데, 이게 고병진 선수가 잔알부터 잘하던 테란이었거든요. 그렇죠. 스칼렛 선수 원래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눌러주면서 번식지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도 못 눌러주고 꼬였어요. 아, 지금 일꾼이 드론이 원래 많이 시작해야 이게 5대5의 상황인데 지금 테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칼렛 선수가 드론을 복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드론만 계속 찍고 있는데 고병재 선수가 알고, 예, 압박을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방패도 안 떼고 있고 업그레이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병력으로 지금 고병재도 나가고 있는 건데. 아니, 이걸 게임을 읽을 줄 아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은폐 벤시로 다 봤기 때문에 자극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벤시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공격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이게 압박 받아서 스칼렛 선수는 또 거기다가 대군체가 막혔어요. 아, 지금 굉장한데요. 굉장히 잘하는데요. 굉장히 잘합니다. 아, 이 선수 지금 GSL 잡고... 8강에서 떨어진 걸 여기서 한번 만회해 보겠다는 속셈. 벤시도 계속 살립니다. 빨피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만 있어도. 아, 또 탱커도 살려주고요. 탱크 의료선, 탱류선 정말 사기죠. 지금 업도 이제 곧 됩니다. 111업. 그리고 아머리도 제때 쥐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또 압박만 하고 안 가주는 모습. 아,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플레이입니다. 이게 공격을 가도 좋지만은 공격을 안 가게 되더라도 상대 선수 깔끔해요. 입장에서는 공격을 올지 안 올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살려서 좀 수리하겠죠? 벤시도 다 살아있고. 와, 모든 판단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합니다. 이거 오늘 했던 테란 중에 가장 깔끔한데요? 또 봐야 알죠 이제. 여기서 한번 실수가 나올 수는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포탑까지 건설해주면서 지금 잠복받기에 대한 또 대비까지 해주고 있는데 잠복받기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또 드론 또 잡히죠. 지금 상황에서 있으나 마나한 염차로 일꾼을 11마리나 잡아주는 모습. 잘 던졌어요. 지금 보통 바이오닉 하면 이 타이밍에 염차는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있으나 마나한데 스칼렛 선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군락 바로 올리고 있어요. 네, 지금 아까처럼 번식지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은 지금 찍어내는 고병재 선수의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눈 감고 이제 테크 올리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역시 스칼렛 선수의 점막, 제가 보기엔 스칼렛 선수의 점막은 지금 현존 저거 중에 제일 잘 피거든요. 그렇죠. 일단 여왕을 많이 찍는 것부터. 네. 이 선수는 여왕 버프 되기 전부터 여왕을 항상 사랑했기 때문에 방태수 선수와 같이. 근데 방태수 선수는 여왕을 공격에 쓰지 점막을 펴려고 쓰지 않고. 스칼렛 선수는 방태수 선수 자꾸 친하다고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아, 이건 까는 게 아니라 이게 스타일 차이입니다. 앞으로 네, 제가 충분히 깠기 때문에 지금 2업 되면서 가는 공격인데요. 지금 2업 되기 전에 싸우면 안 되고요. 12시 쪽으로도 좀 뭔가 돌렸죠? 아, 벤시! 오, 또 살렸어요! 아, 이거 정말 짜증합니다. 오, 수열도 좋고요. 어디서 잡히고 있죠? 뭔가 12시로 갔는데 콘솔 로봇이 세 번째
세 번째 멀티 테란 쪽이죠? 아 테란이네요. 왜 저걸 드론으로 봤죠? 아 이게 아 정말 술 드셨나요? 정말 이제 잠을 익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수도 있겠네요 이제. 네 고병주 선수 이 판단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그 코치 할 때 안 좋았던 게 양준희 선수나 김동원 선수나 김민혁 선수나 김준혁 선수나 뭐 하다못해 문성훈 선수나 대회 가서 따라갈 때 업이 되는 걸 바로 직전인데 싸워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게 그런 건 잘 보기 어려워요 진짜. 이게 모든 선수들 공통인데 이게 업 하나 두 개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싸울 때. 근데 고병재 선수는 업될 때까지 기다리고 침착하게 좋은 진영 가지고 싸워주려고 하는 이런 침착함. 이게 많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아 진균 진균 대박. 진균 대박. 오! 아 이거 너무 대박인데요. 우루선이 네 마리나 터졌어요. 딸릴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고병재 선수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좁은 길목으로 가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세 번째 멀티 계속 털리고 있거든요 고병재 선수. 와 제가 계속 놓치고 있네요. 졸리시네요. 그렇죠 졸리다고 말했죠. 이게 고병재 선수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아니, 지금 우루선 아 그래도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기가 다시 와서 치료해주고 네. 있는데 지금 아, 그래도 확실히, 확실히 지금 피해를 줘야 돼요. 네 그래도 이게 워낙 유리했다 보니까 그냥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거 뭔가 좀 살짝 애매해 보이는데 지금 빨리 뚫어내야 돼요. 지금 울트라 나옵니다. 이게 울트라 3마리가 나와도 일단 키틴질이 안 돼 있고 지금 탱크가 4마리가 밑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더 오죠? 아 이거 그렇죠. 이거 스칼렛 선수가 테란의 세 번째 멀티를 잘 털어주고 앞에서 좋은 진영으로 잘 먹었지만은 이게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었네요. 받은 오 이거 울트라를 굉장히 앞부분이 아프죠. 키틴질 없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녹죠? 아 이게 울트라가 아니었네요. 키틴질이 없으면은 아 역시 상당히 다르네요. 아 이게 스칼렛 선수가 완벽한 판단을 했습니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아, 좋은 잘했어요. 네. 좋은 진영과 진근과 개멸충으로 시간을 끌고 울트라로 넘어가려는 판단이 좋았는데 이게 아,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고병재 선수의 판짜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질레야 질세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이게 좀 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제압해 버리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선수를 얘기해 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솔직히 지금 외국인들도 몇 분 있거든요?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네. 저번에 한번 다른 스트림 그 프렌치 스트림도 있고 한국인 스트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그냥 메인 스트림 가서 스포일러를 해버려요. 넥스트 플레이어는 누구다 해버리면은 메인 스트림에서 김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느리게 공지를 해줘야 메인 스트림에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 최대한 빨리 넥스트 플레이어를 알고 싶으시면 그 선수 공개할 때 메인 스트림을 켜놓으시면은 저희보다 빨리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저랑 똑같이 그 메인 스트림을 하고 있는 토랄비스킷도 옵저빙도 하고 캐스팅도 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 지금 공개할 거다 너도 공개해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오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라이브 스트림이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 이름을 미리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영 네. 11시 진영 1승의 고미호 고병재 선수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5시 이게 무슨 색깔이죠? 분홍색? 분홍색인가요? 아 제가 약간 색약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분홍색으로 보이네요. 네 분홍색에 아프리카 소서 강동현 선수 두 선수 다 네, 저보다 경력이 긴데 아직도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선수 다 그냥 무난한 빌드고요. 일단 고병재 선수는 일단 초반 빌드가 무난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상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뭘 할지 몰라요. 네, 강동현 선수가 사신을 확인했고 이미 6 저글링이랑 2 여왕이 찍혔기 때문에 사신에 뭐 털릴 그런 사이즈는 안 나오죠. 역시 한국섭이라서
네, 감싸려고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뺐어요. 오, 오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아깝네요. 역시 아 두 선수 다 컨트롤이 좋습니다. 드디어 한국 섭이라 가지고. 그리고 미리 돌을 깨주는 모습. 세종과 기지에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저거를 하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깨야 됩니다. 원 탱크 원 의료선에 게임이 끝나고 싶지 않으시면은 무조건 깨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전태환 선수나 그런 선수들은 탱요선이 없는 시절에도 그냥 탱크랑 S10을 끌고 와서 벙커랑 탱크를 했죠. 네. 무조건 깨야 됩니다. 저거라면. 일단 고병재 선수 자날 빌드 또 쓰고 있죠. 지금 사신 염차. 그리고 기술실 다는 걸 보아서는 일단은 예측은 안 되는데요. 반면에 강동현 선수는 오버로드 소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의 모든 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실을 좀 미리 달아놓은 게 아니라서. 아 그리고 땅거미 지뢰죠. 땅거미 지뢰. 딱 타이밍이. 기술실의 용도가 뭘까요? 궁금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전투자극제를 좀 빨리. 예. 딱 맞았네요. 그냥 전투자극제. 네, 지금 4염차 1사신은 세 번째 멀티를 공략하고 나머지 사신 하나는 본질을 공략하는. 와 이거 참 멋있네요. 와 빼고 메인 스트림에서는 공개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 그거를 애초에 의도가 누군지 모르게 네, 누군지 모르게끔 다음 해서 네 이제 그거를 그 자체가 의도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네, 의도가 그냥 연승전이고 다음 선수가 누군지 모른다. 누구든 기대해라. 그 이상 그 이하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죠. 그런 의도라서. 네. 저희도 뭐 딱히 막 이거다라고 딱 말하기도 그렇고. 네. 저희도 아 물론 저는 같이 포맷을 같이 정한 입장으로서 왠지 난 딱 그 이유입니다. 그냥 시청자들이 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더 대회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한국 해설 방에 계신 분들은 약간은 빨리 알고 싶은데 그게 무슨 뭐 궁금증으로 더 좋은 장점이 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누군지 모르는 게 보는데 더 그냥 아 이거 다음에 누구 나올까 하는 게 맛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 다음에 누구 나와 아, 짜증나 막 아 뭐 얘야 막 이렇게 막 실망할 수 아, 있고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양준식 아 안봄 아 그죠 예 네. 20분 뒤에 다시 들어옴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게끔 하려는 의도 같아요. 아 여기서 얘를 뽑았어 이번에 얘 잘하나 보지 이런 느낌도 있죠 약간 의도가 뭐 예 네, 그런 느낌. 예 그리고 모든 탑급 선수들만 초청하지 않는 게 이게 모든 선수들에게 공평히 좀 기회가 많이 돌아가서 이게 신인이나 조금 모든 대회에 많이 얼굴을 못 비친 선수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가서 만약에 잘 보이게 되면 그 계기로 하여금 그 선수들도 팬들도 생길 수 있고 그 계기로 하여금 그 선수들도 다른 대회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네임밸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기대를 갖추고 보시면은 좋은 경기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의료선으로 피해를 네. 조금 빠졌어요. 이게 살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염차 조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계속 아까부터 드론을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스칼렛 선수랑 할 때부터. 네. 그리고 강도견 선수의 이 점막 간격 이거 완전 그냥 알파고인데요. 거의 일정하죠? 그것도 끝까지 안 피고 그냥 좀 살짝 걸쳐서 피네요. 일정하죠? 여기도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죠? 여긴 조금 좁은데? 끝까지 안 핀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없는데 딱히 없는데 그냥 손이 거기까지 가나 봅니다. 일단 이제 뭐 의도한 것처럼 좀 점막의 그 차이가 네 일단 이 1, 2럽도 채 마치지 않는 바이오닉 병력으로는 이거 바퀴 괴멸충 병력 상대로 이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빼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빼야 되죠. 아 지금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도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강동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괴멸충으로 버틴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아까 강민수 선수가 펼친 그 올인 형식의 박기를 중이 아니라 지금 이 의료선 아직 살아있어요. 아 이거 뭐죠? 여기로 또 드론 잡으면은 이게 아프죠. 아 아프죠? 이게 뭔가요? 아 고경재 선수 이거 너무 악마스러운 풀인데요. 네. 퀸까지 잡나요? 이거 기갑병이라서 안 빼면은 네, 많이 죽거든요. 스플래시. 오 쌍꺼미질의 드랍. 아 이거 드론 못 빼죠 강동현 선수. 아 못 뺐어요. 아 이거 두 일벌레 12마리나 잡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잘하네요 역시. 하지만 12마리가 잡혔는데도 아직도 61기가 있는 강동현 선수. 드론을 잘 찍어 놓았죠. 아 이쪽에도 땅거미지레가 떨어져서 지금 드론. 아 이거 참. 일벌레 지금 20기? 이제 20기 찍죠? 아 아직 아이, 견제 너무한데요 이게. 이 드론이 16마리씩 꽉 차있는 베이스가 없어요. 견제만으로 게임이 거의 많이 기울은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고병진 선수가 항상 한타 싸움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 모든 그 메이저 토너먼트에서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동현 선수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한타 싸움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울트라 리스크 그 이후에 물기 분출까지 가능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한 6-4 정도로 테란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아 여기에 너무 시간이 시선이 끌려서 병력을 전진시키면 이 우려선에 피해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전진하지 않는 모습 되게 좋은 판단이고요. 아 타락기. 아, 타락기 오는 경기에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타락기? 타락기 좋죠. 방금 담즙으로 우려선이 잡혔어요. 네 지금 고병재 선수가 아까 본 이득을 계속 우려선 소수 날리면서 손해보고 있거든요. 계속 잡고 있어. 아 이거 보아장 너무 큰데요. 아 이게 아까 기갑병 그리고 그 전에 처음 하염차 사신이 많이 HP를 소모시켜놔가지고 아 이게 좀 이건 너무 큰데요 이게 보아장. 강동현 선수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 지금 보아장. 보아장은 굉장히 크네요. 이거 거의 약간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 드디어 1,000,000원 모았다 했는데 부자들이 1,000,000원 용돈 받는 그런 느낌이죠. 한 번에 그냥 이게 몇 번을 막아서 겨우 비슷해졌는데 한 번에 이거 격차가 네 확 다시 또 떨어진 느낌. 반면에 고병재 선수는 지금 유리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병력을 잃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충분히 살리면서 이거 의료선 투기 잘리면 안 돼요. 네 충분히 살리면서 지금 3탱크씩 나오고 있거든요. 2탱크인가요? 3탱크죠 3탱크. 아 이거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지금 우수공장이 3개를 보네요 제가. 지금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바퀴 개멸충으로 한번 버티고 군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구수가 지금 벌써 185입니다 근데 소모전은 안 해주고 있어요. 소모전은 인구수는 많은데 지금 바퀴란 말이에요. 바퀴. 네 지금 소모전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유통기한 탱크, 있는 바퀴 네 유통기한 있어요. 이거 군락이 완성돼서 울트라가 나오더라도 이게 3마리 정도밖에 안 찍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다수의 탱크와 3-4범위 된 바이오닉을 울트라 소수로는 막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진근도 없고요. 이제 아이고, 지금 고병재 선수 라인 되는데.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려야죠. 이거 공격을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강동민 선수 공격하면 그냥 게임 던지는 겁니다.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탱크가 3개씩 찍혔기 때문에 지금 강동민 선수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강동현 선수가 울트라식스 넘어가기 전에 한번 소모전을 해주려고 맹독총으로 다 찍었어요. 지금 그래서 세이브된 가스도 없고 반면에 정면 싸움 안 돼요? 그렇지, 반면에 고병재 선수는 침착하게 자리 잡으면서 3-3으로 기다리고 있죠. 원심고리도 안 돼 있어요. 아 이거 참 이거 고병재 선수 판단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3-3까지 기다려주죠 이거. 이거 3-4 때면은 아,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아직 투우려선이 아, 살아있어요, 이게. 아, 이거 싸우죠? 아, 이거 안 돼요.
아, 강동현 선수도 많이 기다렸는데 이거 원신골이 돼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테란 상대로 가는 건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신경기생충 그 신경재구성을 하진 않았죠? 에? 했나요 이거? 했는데도 이렇게 느려 보이나요? 바퀴 너프 됐나요? 했는데요? 왜 이렇게 느려 보이죠? 제가 지금 졸려서 그런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네요.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바퀴가 평소에 더 빨라 보였는데. 아, 그렇게 빠르던 바퀴가 네. 이제 이렇게 느려 보이나. 지금 제가 말했다시피 아까 다수의 병력을 뽑아서 소모전을 하려고 해서 지금 울트라가 딱 정확히 3개밖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력을 어떻게든 소모해야 되거든요. 이거 좀 정면은 안 될 것 같고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왜 정면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돌리고 남는 인구수를 울트라 리스크로 바꿔주면은 그렇죠. 한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인구수를 소모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쌀 필요 없거든요. 아, 이거 너무 이런 식으로 그 병력을 안 돌려주면은 테란 선수가 너무 편합니다. 이거 정면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게다가 정면에서 지금 적의 병력이 얼마큼 죽었는지도 가늠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병력 돌려서 이제 좀 뭔가 바꿔주는 느낌이 드는 포모와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주는 것은 너무 다르거든요. 아,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병력 돌릴 수는 없고 더 이상의 병력 돌리긴 안 되고요. 울트라는 지금 끊기면 안 되는데요. 아, 울트라 두 마리 그냥 졌어요. 아, 이쪽도 지금 의료소는도 없는 병력에 피해 많이 받고. 아, 지금 울트라가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못했고요. 이제 제거하고요. 아, 이거 퀸도 없어서 여왕도 없어서 이게 수혈이 안 되는 게 너무 크네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냥 우회해서 지금 뭔가 병력을 살짝 돌려주면서 소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바퀴 괴멸충이 미리 돌아가서 그 바이오닉 병력을 조금 시선을 돌린 다음에 정면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소급이 되어 있는 오버로드로 울트라 리스크 드랍이나 뭐 그런 쪽으로 약간 다수의 루트를 활용한 공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고병준 선수가 그런 시도조차 안 해주고 있으니까 강동현 선수가. 그러니까 아예 뭐 투비 경력이 아예 없어요. 이게 3군수 공장에 정명만 신경 쓰는 테란을 솔직히 저거가 업그레이드도 밀리는데 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유령 뼈뼈뼈! 그게? 아, 뼈뼈뼈! 뭐가 나가고 있고요. 멀티체크도 꾸준히 해주는 고병준 선수 정말 부지런해요. 이게 오른쪽을 아마 지금 계속 보호장을 지키게끔 눌러놨는데 계속 그쪽에서 지금 병력이 아까부터 계속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우려선 투기가. 그래서 아마 많이 계속 캔슬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동현 선수의 1분 동안의 수입량이 1,600원이고 고병준 선수는 2,600원입니다. 이게 천만큼 유닛이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 이거 뾱뾱뾱 또 나오죠. 뾱뾱뾱 뾱뾱뾱 안 나오나요? 아, 뾱뾱뾱. 이게 거의 마지막 울트라 리스크인데요. 강동현 선수 아쉽습니다. GG. SK텔레콤 T1의 조준혁 선수, 드림 조준혁 선수입니다. 아까 제가 이 강동현 선수 시작 전에 말했던 선수가 이 선수고요. 예전에 되게 그 MVP 시절에 저랑 뭐 굉장히 친했었는데 요즘엔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됐죠. 그래도 뭐 저번에도 예선장에 오랜만에 봤는데 친하게 얘기하시더만. 아, 게이머들이랑은 원래 좀 다 잘 지내니까 애초에. 그렇죠. 뭐 저희는 저는 연락 안 해도 그냥 만나면 다 친하게 지내요. 저희가 은근히 좀 마당발이라서.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5시에 위치한 MVP 소속 고병재 선수고요. 네, 2연승. 네, 지금 보시는 진영 SK텔레콤 T1의 조중혁 선수. 네, 지금 다음 경기도 아마 한국인 선수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미리 주최 측에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가서 벌써 한 명이 이탈을 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너무 언제 할지 모르고 이게 계속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탈해서 나는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탈자가 안 나오게 한국인 선수를 먼저 쓰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인 선수를 미리 다 써버리면은 뒤에 외국인 선수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저희 나라 시간을 좀 생각해야죠. 네. 네. 거기다가 그 보통 잘 시간이고 이게 시간이 느린 것도 느린 거지만 이게 자기 차례가 언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이 그게 아,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 새벽이 더 심해요. 그게 느껴지는 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승전에서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또 한국 트림이 위주가 아니고 애초에 메인이 외국 트림이 위주이기 때문에 외국 시청자들 위주로 하는 그거잖아요. 주 위주가 그렇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구미호 선수, 구경재 선수는 성가스 이외에 투가스 그리고 군사공장 그리고 사신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조중현 선수는 그냥 성가스 이외에 사신 그리고 사령부 그리고 군수공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한 그렇죠. 운영 빌드고요. 고병재 선수는 좀 초반에 힘을 쓴 빌드죠. 그렇죠. 조중현 선수는 사령부가 빠른 대신 군수공장이 살짝 느리고요. 네. 조중현 선수가 근데 최근에 경기 볼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프로리그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프로리그 나왔습니다. 첫날 7판 4선 할 때 나왔는데 그 이동영한테 줬죠. 동영이한테. 아, 이 선수가 그 선수였네. 네, 가슴 아프게 그러니까 처음 선보이는 사이클론을 들고 왔는데 이동영이 그 정도로 이제 경기를 많이 볼 수 없었는데 또 이렇게 연승전에서 네. 조정희 선수가 한때는 그 스포티비 스타리그 막 4강 2연속 진출하고 결승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 예, 결승 그렇죠. 가서 네, 정말 나이도 심지어 엄청 어립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가 한번 뭐 되게 그 탑테란에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선수라서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병력 구성은 살짝 다르죠? 한쪽은 사신이 둘, 한쪽은 염차가 둘. 네, 염차가 하나 더 왔어요. 일단 고봉재 선수는 은폐 벤시까지 가졌고요. 조중현 선수가 일단 투가스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네. 예상할 수 있고요. 네. 일단 몰아냈어요. 아무래도 조중현 선수나 구미호 선수나 그 고봉재 선수나 모든 빌드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메카닉도 하고 바이오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해병 탱크의 경기는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해탱이 솔직히 조금 힘들죠.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한 분이 레드불 드립하시면 괜찮아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레드불을 언제 끊었냐면은 제가 2013년에 WCS 8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근데 너무 긴장이 되고 졸려서 레드불을 한 4캔 연속 마시고 경기를 했는데 이게 카페인이 갑자기 확 들어가다 보니까 손이 엄청 떨려서 게임 못 하겠습니다. 못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레드불을 끊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MLG 한창 초창기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에너지 드링크 진짜 많이 마시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되게 몽롱하고 막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GST를 했을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했었는데 그때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멍한 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그래서 그냥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진짜. 8강까지 올라갈 때 거의 전승이었는데 8강부터 그 결정전까지 6연패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게 레드불 때문에 몸이 이상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아 이거는 못 이기겠구나 하다 보니까 지더라고요. 네. 이게 에너지 드링크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카페인이다 보니까. 일단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양 선수 다 벤시랑 화염차로 서로의 일꾼을 조금 잡아줘서 일꾼 숫자가 똑같습니다. 28대 28. 피해량도 비슷해요. 5피 6피 서로. 하지만 고병재 선수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유닛도 좀 잡혔기 때문에 은폐배신 날아가는 은폐배신도 잡혔고 돌아오던 화염차도 조중현 선수의 화염차에 끊겼기 때문에 인구수가 10 이상 벌어졌고요. 일구수가 똑같습니다. 네, 이거 화염차 인구수가 이 때문에 화염차가 좀 빨리 이제 소모를
해야 되는 유닛이잖아요. 아,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게 조종경 선수는 메카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메카닉 아 네, 메카닉이네요? 네 하염차를 세이브하면 좋죠. 어 그렇죠. 아 제가 좀 이 부분은 못 봐서. 네 이게 일단은 두 선수 다 세 번째 사령부가 굉장히 느린 게 이게 약간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아직도 세 번째 사령부가 없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게 거의 투베이스 올인 네, 아닌가요? 염차 좀 지어 짜내듯이 찍고 있는데 에... 네 이거 지금 한 번 유닛 안 쉴 이유가 없는데 지금 계속 쉬는 거 보니까 거의 2베이스 올인 같습니다. 저번에 이신영 선수가 조성우 선수한테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세종과학기지에서 조성주 선수는 무난하게 세 번째 사령부를 가져가고 운영을 펼쳤는데 이신영 선수가 투베이스 올인을 해서 그냥 경기를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 이게 프로스트 대각은 상당히 멀거든요. 네, 타이밍 러시인데 이게 지옥불도 같죠. 그리고 고병재 선수가 세 번째 멀티를 은폐 벤식으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없는 거 다 확인하고 굉장히 꼼꼼하네요. 이러면 올인인 줄 알죠. 거기다가 이 은폐 벤식이 조금 신경 거슬리게 해줄 하면은 또 시간이 끌리고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아 이거 참 다 거기다가 다 거의 다 빨피라서 이게 쉽게 잡히죠 또. 네. 아 이거 자체가 피해요 지금. 아 지금 스캔 뿌렸고요. 양 선수 다 스캔 뿌렸고 일단 세 번째 커맨드 센터 세 번째 사령부가 네. 이제 취소당할 것 같고요. 네, 취소해야죠. 이러면은 또 운영과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서로 세 번째 사령부가 늦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이제 고병재 선수가 고병재 선수가 아니죠. 네. 조중현 선수가 지금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커맨드 사령부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중혁 선수가 공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야에 이 세 개 보호구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충분히 탱크 시야 싸움을 할 수 있을 지금 다시 가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중을 잡고 있는 게 엄청 크거든요. 예, 전투 방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 살짝 조심해서 싸워야 돼요. 네, 지금 고병재 선수의 탱크는 지금 이거 한번 덮칠 모양인가 본데요. 지금 완전 부채꼴로 펴졌죠. 네. 근데 지금 조종현 선수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이거 정말 좋은 판단? 좋아요. 지금 어차피 사령부도 지어지고 있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지금 판단 지금, 좋아요. 지금 고병재 선수가 올인이 됐어요. 지금 500명이 먼저 올라오고 세 번째 사령부를 올릴 자원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예, 사령부를 지을 돈으로 병영을 두 개 늘렸는데 오히려 지금 조종현 선수는 사령부가 완성됐어요. 이런 정말 좋죠. 이거 상대방의 세 번째 사령부는 취소시키고 자신은 다시 운영으로 돌아가는 이런 전법. 판단 굉장히 좋아요. 이제 짓고 있거든요. 고병재 선수가 이게 스캔을 안 때리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메카닉을 그 투베이스 올인 하더라도 세 번째 사령부 완성될 타이밍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마땅히 할 게 없죠. 지금 공격 가봤자 솔직히 공중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잡혔죠? 뭐가 잡혔죠? 우리 손이었나요? 이게 잡힌 유닛을 볼... 방금 뭐가 죽었는지 일꾼 말고도 좀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나 좀 아폴로가 좀... 아폴로가 좀 쓸데없는 거 말고 이런 거 죽은 유닛 어떻게 보죠? 좋겠는데 단축키를 모르겠네요. 혹시 단축키를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죽은 유닛 또 나와요? 이게 처치된 유닛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꾼 말고 그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고병재 선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조종혁 선수가 조금 움츠려들었기에 고병재 선수가 밖에서 이렇게 감시탑을 잡을 수 있지. 지금 유닛 조합 자체, 유닛 규모 자체는 고병재 선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해병 그리고 뭐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고요. 이러면 기갑병에 녹을 수밖에 없어요. 자리는 잡고 있는데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병재 선수 이거 잘 퍼트려 놓지 않으면은 이거 기갑병이 금방 녹죠? 네 지금 확인했어요. 조종혁 선수 여기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게 뭔가 맞나요? 왜 여기 왜 마이킹이 이거 아깝죠.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지금 고병재 선수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자리를 잡아서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죠. 이거 기갑병이 이거는... 너무 셉니다. 기갑병.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지금 바이킹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기갑병이 너무 셉니다라고 했는데 기갑병이 왜 이렇게 빨리 녹았죠?
굉장히 잘 싸웠어요. 아 이게 뭉쳐 있었기 때문에 탱크가 보통 기갑병이 마린 메딕 아 마린 불검상대로 이렇게 빨리 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아, 탱크 배치가 아, 그리고 지금 바이킹도 생각보다 많이 잃었어요. 아 이거 고병규 선수 올인인데 조정규 선수도 거의 알거든요. 이거 거의 막으면 이긴다는 거. 통통포로 싸워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있나요? 오른쪽 언덕 잡으면서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빼면 아, 아 왜냐면 고병규 선수가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이끌어가는 면이 있죠. 아 방금 정면 싸움에서 통통이 이득을 많이 봤는데 아 근데 지금 아, 일꾼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 좀 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죠. 여기서 아까 양식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네, 오른쪽에서 자리 잡고 그냥 자원 채취 못하게만 했어도 지금 보급구 두 개랑 저거 난 보너스거든요. 아 시프트 L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아까가 아까 유닛이 뭐 죽은지 모르겠죠. 시프트 L 누르면은 손실 유닛이 나오네요. 하, 역시 아 근데 정, 이거는 가청자. 그거잖아 손실 유닛. 손실 유닛이요? 유닛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유닛 자체가 나오지. 아까 타이밍에서 뭐가 죽었는지 딱 알 수 있지. 그 타이밍에서. 난 왜 자원이랑만 이거만 나오지? 아 이거 지금 인터페이스가 다르니까. 아. 네 지금 그, 고병렬 선수가 모든 병력이 여기 섬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또 운영 싸움을 할 수 있죠. 아, 제일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갑병이 해병을 쉽게 녹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탱크가 기갑병을 굉장히 빨리 녹여서 마린이 오래 살았어요. 이쪽 싸움에서 충분히 이득을 많이 봤는데 아 트리플 지역에서 조금 네. 손해를 또 본 부분이에요. 지금 일단 고병재 선수 다시 운영으로 선회해서 본진 커맨드 센터를 네 번째 벌트로 날려줘요.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요. 그리고 2업을 찍어주는 모습. 반대로 이제 조준혁 선수는 일단 불의의 일격을 한번 받았고 여기서 막았다고 치더라도 일꾼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유리한지 어느 정도 불리한지 몰라서 일단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준혁 선수가 판을 잘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싸우는 진영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탱크가 이렇게 부채꼴로 펴져 있었고 고병렬 선수는 이 좁은 길목으로 올라왔는데 고병렬 선수가 이득을 봤어요. 참 탱크 마린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탱크 올려서는 일단 다시 소강상태. 지금 조중혁 선수도 공 2업까지 찍어주는 모습. 지금 자원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아머리에서 바무까지는 못 찍어주는데 지금 사이클론을 또 추가해줍니다. 지금 SK텔레콤은 사이클론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조합상으로 봤을 때 컨트롤을 좀 요하는 유닛이잖아요 사이클론이. 네. 괜찮을까요?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공 2업 때 공격을 가면 탱크 숫자가 지금 엄청 많이 앞서기 때문에 3기 대 13기 16기입니다. 아 고병규 선수가 굉장히 용리한 게 공중을 잡아버렸어요. 바이킹을 많이 끊었잖아요. 네 그쵸. 이제 뺄 수밖에 없죠. 지금 게다가 추가로 지금 뭐시기냐 저거 해방순까지 찍고 있기 때문에 멋있기. 근데 이게 고병재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사이클론도 있고 조준규 선수도 바이킹을 야 이렇게 아 이게 사이클론이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아... 또 3개 그냥 공짜로 잃어버렸죠. 아 좀 무리죠. 이러면은 고병재 선수도 아... 바이킹을 아이고, 꾸준히 찍었어요. 먹고, 괜히 오버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 조준규 선수도 바이킹을 꾸준히 찍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킹 선수 다시 바이킹 숫자가 역전됐죠. 네. 아 사이클론이 아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군요. 아까는 확실히 고병규 선수가 많았는데 좀 잘리면서 다시 역전당했어요. 네 이제 공3업 대신 방업을 찍어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러면은 네, 해방선을 찍은 의미가 조금 그 쇠퇴되죠. 다시 좀 바이킹 숫자를 좀 더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고병규 선수 탱크가 너무 부족해요 이거. 네, 고병규 선수가 탱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정면 싸움보다는 좀 병력을 좀 돌려서 우회해서 뒤를 좀 잘라주는 식으로 그렇죠. 해야 될 것 지금 바이오닉의 정석은 조금 뒤를 치면서 아 지금 탱크. 세 번째 볼트 쪽에 지금 기갑병 떨어져서 피해 보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죠. 조중현 선수 네, 알거든요. 그렇고. 지금 탱크랑 바이킹 자기가 앞서는 거 알거든요. 지금 탱크가 없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이제 계속 스캔을 때리고 네, 있어요. 봤는데 지금 탱크가 숫자가 많이 없어요. 아 이러면은 아 이렇게 탱크를 안 찍을 거였으면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아 지금 자리 다 잡히고 이제 이미 뒤치기엔 늦었거든요. 아 지금 바이킹을 찍다가 멈추고 거기다가 바이킹을 잃었던 게 너무 크게 작용했는데 네, 이렇게 한방 교정 해야죠 확실하게. 아, 건설 로프가 좋죠.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지금 기갑병이 잘 싸웠어요. 굉장히 기갑병이 탱크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지금 불금이 그렇죠. 탱크를 너무 아 오히려 지금 건설 로봇 안 꺼낸 게 더 이득이 된 게 지금 오른쪽에는 기갑병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 로봇 뺐으면 아마 더 죽었을 것 같은데 잘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두 개의 기갑병이 일꾼을 22개 아 지금 몇 킬이야 이거 22개 잡았죠? 예 오히려 저 두 개의 기갑병이 아까 그 기갑병 몇 개였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배론재 선수는 네 멀티 어떻게든 하나라도 날려야 됩니다. 지금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로 운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 여기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배론재 선수 잘 싸먹었는데 아 그만큼 변액이 또 있어요. 이게 아까 바이킹을 여기서 잃어서 거기서부터 공중이 잡힌 게 너무 크고요. 그렇죠. 탱크 숫자를 포기하고 공중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잡혔으니까 거기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확실히 바이킹 숫자가 많아졌죠. 네, 조종혁 선수는 우주공이 하나밖에 없... 아, 두 개네요. 언제 두 개를... 근데 두 개인데 계속 바이킹 네 마리가 안 찍혔는데 아, 지금 자원이... 아, 자원이 안 돼요. 오, 지금 3개 굉장히 잘 펼쳐 아, 근데 탱크가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탱크가 아, 탱크가 아, 지금, 아, 지금 방금 싸웠을 때 언덕을 끼고 싸워가지고 네, 아, 이거 붙지 못했어요. 아, 이 정도면은 이거 지금 모드 푸고 내려오면은 구미호 선수의 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해를 아, 너무 교전이 자꾸 아쉬운데 일단 지금 아니, 그 자리를 탱크 아예 포기했어요. 네, 포기하는 게 낫죠, 오히려 애초에 지금 저 탱크 숫자를 따라가려면 무리 같고 업그레이드도 보병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 멀티체크 확실히 해주면서 역전을 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움직임으로 선수, 움직임으로 역전해야 됩니다. 고병재 선수의 메인 병력이 엄청 적은 걸 스캔으로 확인했어요. 예 이게 메인 병력인 거죠. 지금 네 번째 네. 멀티 쪽에도 지금 언덕 쪽에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쪽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솔직히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병력 돌려주면서 네. 힘들어야 됩니다. 지금 고병재 선수는 네 일꾼을 잡는 성과보다는 그냥 시간을 끄는 그런 그렇죠, 느낌을 그렇죠. 써야죠. 시선 돌리면서 계속 휘둘르면서 이제 자기는 멀티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하지만 멀티는 이런 식으로 잡히면 안 되는데 예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예 견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선이 잡히면은 이제 시간 끌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야죠. 어? 아, 오, 아, 이거는 좋네요. 정말 과감하네요. 와, 이 병력이 다 잡나요? 네, 떼워야죠.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끌고 다시 유닛 숫자를 맞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불공음. 아, 이게 뭐죠? 아, 거슬려요. 거슬리게 잘해주고 있고. 지금 조중혁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2업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병재 선수가 그 CG 모드를 할 때 부채꼴 모양으로 잘 덮칠 수 있다면 충분히 아직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일단 조중혁 선수가 돌려주면서 이거 한번 따먹을 계획 같은데요. 아이 가만. 네. 글쎄요. 이거 가도 되나요? 이거는 무리 같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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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병재 이거를? 선수 이렇게 부채꼴로 이게 거의 이거 아래서도 왔어요. 아래서도 이게 세 군데에서 덮쳐서 있습니다. 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즌 모드가 채 완성되기 전에 부채꼴 모양으로 덮치면은 되게 무리 같았는데 아래서 또 추가 병력 오면서 이 바이킹도 지금 다 빈 상태거든요. 저거 다 잘라주면 또 이제 탱크 위로 병력 내리면서 또 다른 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조중현 선수의 늘어나는 멀티를 고병재 선수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고병재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아... 우선이
뭔가 아 살짝 한끗 차이로 아 네, 이거 붙여서 다 잘려서 아 이게 이제는 이게 이 다섯 번째 멀티를 지킬 수가 없으면은 자원이 거의 그렇죠 이게 다거든요. 반면에 조준혁 선수의 디스 아 지금 멀티는 행성 요새예요. 행성 요새 이게 마린 불곰으로 잡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우려선이 하나도 없는 바이오닉 병력은 되게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준혁 선수는 지금 지상 병력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눈치챘기 때문에 아, 이런 플레이가 아까 교전하면서 살짝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병력을 다 잃은 상태라 네, 지금 어떻게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만 지금 조정혁 선수가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일단 네. 공중도 무조건 내주지 않고 일단 탱크 숫자도 계속 맞춰주면서 아, 스캔을 잘 돌리고요. 바이킹 어느새 또 9개예요. 그렇게 잘라줬는데 아 조정혁 선수 유닛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요. 지금 조준혁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을 끌리고 만약에 아까와 같은 시즌 모드가 덜 된 상태에서 교전을 펼치면 이라고 하고 아... 싶었지만 지금 이 바이킹으로 멀티 하나를 마비시켰어요. 이거 그죠? 굉장히 너무 크네요. 이거 건설 로봇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아까 좀 비등비등했는데 촬영 번화가 지금... 이렇게 떠다니는 것도 애초에 지금 피해인 거고 네 지금 촬영부... 체력도 많이 없어요. 이제 금방 깨집니다, 저거. 지금 이 사물에선 돌리는 건 좋지만 아, 이게 깨졌어? 좋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자기의 멀티를 지키고 상대의 멀티를 깰 때인데 아, 교전이 살짝 무리하는 듯한 교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온 적도 있지만 무리한 게 좀 아쉬웠었어요. 그 아까 언덕 끼고 싸웠을 때 그때가 좀 아쉽네요. 네, 조금씩 불리했던 부분이 조금씩으로 그 무리한 교전을 낳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교전이 좀 이득을 가져줬을 때도 있었는데 아 이거 우리선 잡히면 안 되거든요. 고병재 선수 우리선 4개밖에 없는데 여기 3개나 있어요. 아 그러면서 저쪽 6시 쪽 멀티 지역에도 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 6마리 아 3마리 잡혔고요. 일단 문제가 메카닉으로 피해를 잘 주고 있어요. 일단 궤도가 2개밖에 없어요. 것처럼, 예, 바이오닉 쓰는 것처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고백재 선수가 해야 될 플레이를 아, 아 이거 행성 요새 행성 요새 손이 없는 아 바이오닉이라서 굳이 SCV가 쌀 필요 없는데 신경을 못 쓰고 있죠? 네. 오 19개나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힐 해줘야 돼요. 다시 재활용해야 돼요. 지금 돈도 없고 이제 남은 거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든 맞네요. 아 시즈 모드가 안 됐을 때 어떻게든 잘 덮쳤어야 됐는데 이제 하나 하나씩 다 시즈 모드 아주 아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이미 여기 SCV랑 커맨더 센터가 다 장악됐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엘리전을 하고 하기엔 너무 많네요. 다시 시즈 모드가 안 됐을 때 덮치는 좋은 판단. 아 특별님 조금만 빨리 왔었어도 아 힘이 네, 빠지는 부족하네요. 아, GG 나옵니다. GG. GG. 오, 조준혁 선수. 피곤하네요. 네, 선수들은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네, 다음 경기에 출전 선수는 페이션스 아프리카 소속의 스포티비 스타리그 4강 리거 조지현 선수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프로토스 파란색 테란 SK텔레콤 소속의 조준혁 드림입니다. 네, 조준혁 선수. 드림 조준혁 선수고요. 판단이 좋아요, 굉장히. 지금 졸리다고 하는데 아, 졸려서 이 시간에 졸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했죠, 그래도. 네, 이 시간에 좋은 경기력 나오기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이죠. 보통 자거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게임하는 거 되게 오랜만일 거예요. 옛날이나 좀 이런 식의 경기가 많았지 요즘에는 뭐 없거든요. 새벽에 뭐 이런 좀 꿀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대회가 장단점이 있는 게 한참 기다려서 한 푼도 못 벌고 가면은 정말 진짜 가성비 엄청 떨어진 대회인데 아 그죠 이기면 어떻게든 1승 2승을 하면은 그만큼 또 좋은 경기가 없습니다. 한 판 이겼는데 그렇죠. 250불이나 지우 이게 왜 조지현 선수는 소개를 안 해주시죠? 아 블록
그렇게 그닥 선호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아 그렇죠. 그냥 넘어가시죠. 스킵하시죠. 네, 그냥 좀 암흑입니다. 조 암흑이요. 그래도 고마운 선수 아닙니까? 네, 고마운 선수죠. 이게 네, 친한 동생이라. 빵꾸 났는데 이제 또 원래 참가의 예정이 없던 선수고 저희 또 이제 친한 동생이다 보니까 네 허리킹 없이 그냥 바로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 일단 뭐 조건 자체는 하나 걸긴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조건이 일단 강민수 선수랑 4강이 있다 보니까 둘이 붙이지만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지현 선수가 더 기다려서. 어 이거 아까 전부터 지금 채팅창에서도 막 있던 시간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자고 와. 물론 조지현 선수 아시다시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항상 원래? 컴퓨터 보고. 원래 또 안 자죠. 또 맨날 잔다고 누웠다가 또 한 3, 4시 또 넘어서 자는 애. 저희 또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알거든요. 네, 지금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준영 선수가 생더블 그 사령부부터 가져가는 부유한 빌드를 했는데 조지현 선수가 운이 좋게도 네, 첫 터치로 걸어댔습니다. 네, 건설 로봇 2 이렇게 나와가지고 짚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세라는 이게 되게 거슬려요. 네, 이게 특히 그 생더블을 했을 때 만약에 프로토스가 첫 서치가 안 되면은 테란이 엄청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데 이게 첫 서치를 당하면은 프로토스가 초반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가수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사신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엄청 셀 수 있거든요. 그렇죠. 로봇 공학 을 지어주면서 무난하게. 근데 이거 3병형이죠? 생더블 3병형. 이거 이미 서치가 돼가지고 프로토스 입장에서 편해요. 네 그렇죠. 이거 같은 동급의 실력이면은 지금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스가 최소 5.5 대 4.5 정도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조준혁 선수는 조지현 선수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스캔 두 개 뿌려서 운 좋게 다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준혁 선수는 심지어 조준혁 선수는 정찰도 안 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네, 지금 일꾼 한 마리로 네, 위치만 확인하는 위치를 확인하러 가는데 네. 위치만 확인할 뿐이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반면에 조준혁 선수는 모선핵도 생략하고 일꾼의 힘을 실어주면서 삼관문 전멸 옵저버를 관측선 전멸을 관측선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의료선 같은 것도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요. 엄청 편하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예언자 트리플을 많이 가져가는데 일단 조준혁 선수는 안전하게 합니다. 반면에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진이랑 다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벙커도 지었죠. 네. 반면에 뭐 자원은 일단 많으니까 자원 위주의 플레이라서 뭐 초반에 뭐 이렇게 날카로운 빌드만 아니라면 또 해볼만 하죠. 테란도 초반에 본 피해를 입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서. 일단 삼관문 전멸 추적자 관측선 이후에 세 번째 넥서스를 지었고요. 지금 조정 선수 지금 포탑도 지어주고 있고 그냥 다 막는 빌드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프로토스 전에 대한 운영에 자신이 있나 본데요. 그렇죠. 거의 그냥 운영이에요 이거는. 진짜 포탑도 아까워서 포탑도 안 짓는 선수들도 있어요. 테란 선수들 중에는 포탑 한 개도 아깝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막상 테라 하면은 포탑 하나가 좀 아깝습니다. 그렇죠. 불고만 하고 해병 등인데 그리고 그 타이밍에 포탑을 짓냐 안 짓냐에 따라서 병영이 더 늘어나나 아니면 사령부가 조금 더 빨리 지어지냐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포탑을 안 지으려고 하죠. 근데 안 짓다가 다크 한 마리나 뭐 예언자 한 마리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지금 추적자로 관측선으로 번덕 보면서 지금 술자리를 놓다가 뺐어요. 많은 양의 추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큰 비중은 없고. 어 뭐야 진영이 왔어. 갓 진영. 진영이한테 말 조심해야 되는 게 DSL에서 까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덩치가 우리의 한 5배는 되기 때문에 아까 깐 거 못 들었겠지. 못 들었겠죠. 일단은 두 선수 다 굉장히 무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멸 추적자 이후에 사도 박진영에서 안 자고 이 시간에 웬일로
오늘 또 불토거든요, 불토. 아, 또 술 한잔 하시고 또. 아,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 게, 이게 조중혁이야, 최지성이야. 항상 최진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했거든요. 그냥 안 보고 멀티 가져가고 다 막는다. 그리고 나는 해병 위주로 많은 병력을 뽑아서 널 찍어 누르겠다. 그렇죠. 이게 최진성 선수의 특기였거든요.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위치만 알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아, 지금 사도 한 마리 이거 엄청 짜증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지금 관측선 위치 봤어요. 관측선으로. 아, 그런데 이거 잘려요. 잘려요. 아이고. 때리면. 이거 너무 무리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도망을 못 가고. 하지만 이 병력이 어떻게든 프로브를 좀 잡을 수 있고 살아서 돌아가게 된다면. 하지만은 세 마리밖에 못 잡았죠. 키는 들어가지 않고 살려주는 판단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갔다가 전멸당하면 기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앞마당에 떨어진 이 병력이 지금 테란 본진? 아, 이게 사도 역시. 아, 이게 크네. 사도. 이게 크네요. 이거 그냥 OP죠, OP? 네,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완료돼서 지금 건설로 보시 두 방에 11마리나 잡혔어요. 흘러 나가고 있고 지금 세 번째 사령부도 못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큽니다. 엄청 귀찮게 해주고 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그 두 개의 의료선이 여기를 지나쳐서 본진에 떨어졌으면은 훨씬 더 시간을 끌 수 있었고 광자 가충전이 그만큼 없었거든요. 여기 그렇죠. 조지현 선수가 이미 3개를 썼기 때문에. 근데 모르니까 이제 관측선이 보고 있었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찍어놨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게 네, 살짝 그 의료선 인 것 같고 세 번째 멀티 계속 견제받고 있거든요. 테란 원래 보통 테란 플레이할 때 어떤 종족전이든 첫 이거 타이밍 예요. 지금 못 막죠 이거. 예, 지금 공격 와요. 거의 막기가 힘듭니다 이거. 딱거미즈레가 있긴 있는데 아마 지금 관측선 오죠? 이게 처음 뽑아놓은 의료선 두 마리가 쉽게 죽게 된다면은 원래 테라는 주도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잘못된 드랍 위치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많이 토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현 선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진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은 조준영 선수가 아직 할 만하죠. 네. 그래도 조준영 선수는 굳이 게임을 안 끌려고 해도 되는 게 일단 해방선이 나왔거든요. 아까 해방선이 안 나왔을 때는 예, 지금은 좀 살짝 도박이 될 수가 있어요. 공격 가는 게. 네, 제가 아까 볼 때 해방선이 없어서 그래서 올인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해방선이 나와 있어서 무리가 되면 이제 굳이 이거 싸워야 되나요, 조준영 선수? 이거 왜 이러죠? 이렇게 판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방선 뚫고 싸우나요? 반면에 조준호 선수는 정말 완벽한 판단하고 있죠, 불리한 상황에서도. 네, 포봉크도 저 뒤에서 오고 있고. 네, 1군도 세 번째 멀티에 다 찼어요. 가장, 한 가지 흠은 지금 너무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무기고나 두 번째 공항연구소가 안 올라가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안 찍히고 있다는 점. 그래도 괜찮아요, 해방선이 있잖아요. 지금 불멸자 한기 아깝죠, 아깝죠. 조준 선수 아까부터 지금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안 좋은 판단부터. 지금 인구수가 따라잡혔어요. 지금 유리했는데, 거기서 그냥 업그레이드를 더 맞춰가면서, 사이오닉 스톰이나, 아니면 더 좋은 고테크 유닛을.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 이제 뭔가 반반이 된 느낌이에요. 아니, 테란의 두 개의 의료선을 그냥 거의 공짜로 잡았고, 자신의 세 개의 사도 드랍은 일꾼을 11마리나 잡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판단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테란이 더 많은 업그레이드도 아까 찍었는데, 이제 찍어줬고, 이거 하나 또 있죠. 네. 또 있는데, 앞마당에 지금 일꾼 많이 잡히고 있죠. 8마리. 그렇죠? 이건 좋아요. 이게 조준영 선수도 한 가지 실수란 게 공간기 한 마리에 전병력이 따라다녔습니다. 14개나 잘리고 있고. 이게 조준영 선수가 큰 곳에서 그 전투에서는 계속 교전에서 이득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사도에 의해서 일꾼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두 개의 업그레이드가 안 찍히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방선이 많이 쌓였을 때 한번 이득을 봐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둘 다 불려요. 해방선 두 개 잘라준 거 좋고요. 3개 잡혔어요, 3개. 네, 3개 잘라준 거 좋고.
아, 해방선이 없으면은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해방선이 제일 중요한 요점이었는데, 아, 해방선을 3개나 잃음으로써 지금 조정열 선수는 다시 주도권이 뺏겼고요. 그래서 지금 공격을 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업그레이드도 눌러주고 있고, 일단 조재현 선수는 뭐 사이오닉 스톰이나 아니면 분열기 아니면 거신 그런 고테크 유닛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만 충실해지면서 해방선이 네. 좀 어느 정도 잘라져서 왕정이지 지금 조합이 너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군심으로 따지면 그냥 질러닥 한 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 해방선을 계속 꾸준히 잘라줘야 됩니다. 이러려면 해방선 모이면 답이 없어요. 여기도 해방선 없나요? 아, 여기 해방선 없으면 지금 네 번째 멀티 날아가거든요. 아, 네. 이게 해방선이 끊긴 게 이런 쪽으로 작용하네요. 아, 이런 식으로 잘라먹기는 굉장히 좋죠. 아, 이거 괜찮은 게 역장만 치고 네 번째 멀티 짜게 되거든요. 때문에 한방 싸우면 괜찮아요. 해방선만 아니라면 나쁘지 않아요. 아, 해방선 조심해야 됩니다. 해방선 원. 지금 그래도 조준호 선수가 할 만한 게 멀티가 끊기고 병력이 좀 잘라 먹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프로토스의 병력도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수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진 않은데. 좋아요. 아, 해방선. 예, 해방선이 지금 주요한 유닛인데 이렇게 다 잘라주면 좋죠. 이제 순식간에 기울었어요. 역시 해방선이. 아, 해방선이 자꾸 끊기는 사소한 컨트롤 실수 때문에 지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2개의 해방선 잘리면서 이제 쪼르륵 밀렸거든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지금 2업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중용 선수의 네 번째 사령부는 이미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그 병력을 따라가서 잡아야겠다는 그런 거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판단이었거든요. 2업 때 그냥 해방선 모아서 좋은 컨트롤로 싸우면서 네 번째 사령부를 지으면 되는데, 아, 방금 업그레이드도 잘 안 좋았는데 해방선도 늦어서 모든 병력이 각개격파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사령부를 이제 다른 곳에다가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다시 모아야 돼요. 다시 땅거미 지뢰와 다시 해방선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방선이 제일 주요한. 하지만 조지현 선수 지금 이 장면 못 보고 있죠? 이거 또 폭주기. 그러면은 지금 조지현 선수의 병력 여기 없는 걸 압니다. 네 번째 멀티에 없는 걸 아니까 지금 공격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조정현 선수가 안에 병력 숫자가 너무 없어요. 근데 왜 조재현 선수는 세 번째 멀티로 가지 않고 여기로 오죠? 예, 세 번째 멀티 무방비예요 지금. 사도를 최소한 두 마리는 보낼만 한데 왜 저기로 안 가죠? 사도를 지금 앞마당에만 넣고 있는데. 근데 진작에 여기로 갔어야죠. 세 번째 멀티 다 깨집니다 이거. 가지고요. 네, 조재현 선수도 좋은 판단이고요. 지금 띄우고 커맨드 센터 살리면서 SCB 최대한 많이 살려야 됩니다. 커맨드. 이게 건설 로봇이 너무 많이 잡히고 있네요. 아, 역시 사도. 아, 이거 마흔기. 거의 마흔기 가량. 이게 참. 아, 이거 이제 해방선도 끊겨서 이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병력의 규모가 됐는데요. 아까 2협 전에 싸운 전투. 그 판단 하나가 모든 인내심을 되게 그르치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GG. 아, 2업 때 한번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충분히.